기억은 실제가 아닌 인식일 뿐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나요? 우린 같은 상황을 두고도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을 해요. 우리는 종종 어떤 사람이나 상황을 평가하고 분류하길 좋아하지만 삶은 그렇게 이분화 정량화 시킬 수 없다는 게 사실입니다. 과거의 기억이나 감정상태, 컨디션 등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나오니까요. 생각해보세요. 당신에게 큰 영향을 미친 경험이 남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험이 한 사람에게는 긍정적으로 기억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부정적으로 기억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린 같은 상황을 두고도 완전히 다른 것을 기억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억마저도 마음속에서 뒤틀리고 왜곡될 수 있어요. 100% 정확한 진실이란 없으며 지각자에 따라 하나의 상황에서도 무한한 버전의 이야기가 파생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의 기억으로 자신을 정의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당신이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에서 벗어나질 못한다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과거의 기억은 실제가 아닌 왜곡된 인식일 뿐이다. 비교적 정확한 순간은 현재의 순간입니다. 과거의 아이 같았던 나를 용서하고 더 성장한 날 위해 격려해주세요. 현실은 우리의 마음의 창을 통해 인지됩니다. 마음의 창이 더러우면 현실은 불쾌하게 인식될 것입니다. 최근담에서도 내 마음이 어두우면 대낮에도 귀신이 나온다고 했어요. 현재를 살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우선 해보세요. 우리가 살아있는 한 즐거움과 희망도 함께 존재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창이 어두운 사람들은 이러한 인생의 기쁨마저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더 이상 창피했던 기억으로만 나 자신을 정의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내가 그리는 나 자신의 모습은 형편없을 것이고 그런 나 자신에게 미래에 무얼 기대할 수 있겠어요? 내게 도움이 되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꾸준히 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내 마음의 창은 꽤나 깔끔하게 닦인답니다. 내가 지금 잘 사는 건지 모르겠을 땐 우선 현재를 충실히 사는 거예요. 사실 저도 최근에 드라마를 몇 개 몰아서 보다가 깊은 무력감에 빠졌어요. 밥도 굶거나 한 끼만 먹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에 나 자신이 한없이 작게만 느껴졌어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렇게 게을러질 때면 우울감도 자연스레 따라오게 되더라고요.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었는데 모자 쓰고 밖에 달려나가서 운동도 하고 철봉도 열심히 했습니다. 오랜만에 근육이 많이 뭉쳤어요. 하지만 기분은 상쾌해졌어요. 나 자신이 대견하게 느껴졌어요. 열심히 사는 지금 이 모습이 진정한 내 모습이라 여기게 됐어요. 올바른 인식을 갖기 위해선 먼저 마음의 창부터 깨끗이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응애. 예.